안녕하세요.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네, 너무 반갑고요. 아, 이렇게 생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생일을 감독한 이종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. 너무 떨면서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한 시간 늦게 갔어요. 굉장히 제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도 굉장히 절 따뜻하게 저와 이렇게 식사를 천천히 하시면서 이걸 읽은 글에 대한 본인의 느낌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. 너무 감사했죠.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더 이렇게 말해줬어요.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미안한데 나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고 네. 받아들였었어요. 네. 그런데 그때는 받아들였지만 또다시 이제 또다시 찾아뵐 수밖에 없었고 네. 또다시 어필할 수밖에 없었고 저 말고 저희 회사 대표님들이 네. 들도 이제 끊임없이 러브콜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본인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듯이 용기를 내서 여기에 다가와 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. 실제로 그 과정을 함께 봤었고 그걸 이렇게 함께 했죠. 너무 네.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. 네. 사실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시나리오였다고 좋은 작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실은 미량 때 이창동 감독이 연출부였어서 제가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. 근데 미량의 신혜라는 역할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아이 잃은 엄마 역할은 안 하겠다. 근데 사실 미량 이후에 드라마도 영화도 그런 역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고사했었고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되게 밝은 영화에서 보고 싶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많은 작품들을 고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일이 온 거예요. 근데 제가 또다시 그 오랜 시간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이 생일이란 작품을 하면 다시 제가 제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. 근데 고사는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서는 네. 이 생일이란 작품을 놓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여배우들한테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사실 저도 무서워요. 무서운 이유는 이제 슛을 가면 촬영에 들어가면 카메라 앞에 그냥 저 혼자 사실은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근데 그렇게 깊은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신일수록 사실 저는 조금 모른 척해요. 그러니까 계속 저 자신한테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치면을 걸면 갑자기 어느 순간 저 자신한테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져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모른 척해요. 딴짓하고. 그러다가 네.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냥 저 자신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나온다고 저 이제 자신 있어요도 아니에요. 하지만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보고 나서 그리고 생각해요. 그냥 내가 느끼는 만큼만 하자. 그러니까 잘하자가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. 내가 했을 때 네. 혹은 그런 식의 표현이 다른 식의 표현이 나와도 네. 뭐 전도연인데 어때? 누가 전도연 연기 못한다고 하겠어? 이런 아이, 그렇게 저 자신을 안심시킨다고요. 그렇게 안일하게 연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저 자신을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. 네. 네. 되게 무서운 씬이었어요. 시나리오 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처음 캐스팅되고 배우들이 모여서 전체 리딩이라는 걸 해요. 대본인데 네, 리딩 때서부터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씬에서는 읽지 말고 건너뛰자. 예. 왜냐면은 거기서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저랑 설경구 씨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무서워했던 씬인 것 같아요. 무섭고 네. 이거를 어떻게 견뎌낸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. 그런데 같이여서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찍으면 저 사람만 울면 돼가 아니라 네.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또 누군가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서 네. 3일을 견뎠어요.
너무 다들 힘들고 이 씬은 어떻게 찍지라고 했는데 다들 어느 순간 울다 웃다 서로 다독이고 있고 뭔가 나중에 끝났을 때 정말 네.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해냈어 라는 뭔가 약간 그런 물론 동료였지만 그런 동료의식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. 끊지 않고 가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는데 일단 카메라는 그래서 세대를 좀 해놨어요. 그리고 촬영 당 리허설 전까지도 가능할까 싶었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네.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. 뭐냐면 리허설을 그냥 해봅시다 하고 하는데 이렇게 저절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. 저절로 진심을 말했고 다음 대사를 하시는 분이 또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았고 반응했어요. 눈물로.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느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네. 놀랍게도 배우분들이 50명이 되는 분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신 것도 놀랐고요. 이런 작업이 뭐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작업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작업자들로서 너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기도 합니다. 네.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보내주신 박수보다 더 큰 박수 드리고 싶고요.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큰 힘 받고 가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네. 저는 또 다음 밝은 작품으로 네. 여러분들 또 찾아뵐 거니까요. 곧 봬요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